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아브라함의 시험과 욥의 시험.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두 시험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시험과 욥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두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욥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정확한 연대는 확실치 않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대의 인물이든 다른 시대의 인물이든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욥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았는데 그 지역은 동방아라비아에 위치한 에돔족속의 땅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에돔족속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살면서 심지어는 자신과 자녀들의 죄를 위해 번제를 드리기를 쉬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번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죄사함과 구원의 언약으로 주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부심과 사탄의 질투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부심이 사탄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대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아 다만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욥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공격이 몰아쳤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가장 행복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며 즐겁게 여흥을 즐기고 있을 때 스바의 도적대들이 욥의 가축들을 빼앗고 지키는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하늘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번개가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여기서 욥의 종은 번개불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은 세 때의 갈대아 도적들이 욥의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네 번째 공격은 욥의 자녀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즐거운 연회를 하던 중 허리케인이 불어닥쳐 집에 네 기둥을 쳐 쓰러뜨리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욥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네 개의 미사일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그의 산업과 가축들과 종들과 자녀들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네 개의 사탄의 폭격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번개불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인 번개불을 도용하여 마치 하나님이 욥을 치신 것처럼 가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까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한 내용은 적실론이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의 시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욥에 대한 부심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의 부심과 욥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에 더욱더 질투가 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하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한다.
skin for skin,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모험이든지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욥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고 하신 생명, 네페슈는 육체의 생명일까요? 영혼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영혼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욥의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살아있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육체는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좌소인 영혼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욥은 그의 영혼 속에 깃든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며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무모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라고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은 사탄이 시험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어떻게 실패로 돌아갔고 사탄에 대한 욥의 시험은 어떻게 그 온전함을 맺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절대적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순간순간마다 친구들을 통해 사탄이 집요하게 심리전을 펼 때 곧 넘어질 것 같았고 포기할 것 같았고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 같았지만 욥은 아주 가늘고 세미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끊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욥의 여호와 절대신앙이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게 완성된 계기는 욥이 중보자 보인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구원자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오버하실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던 그 시대의 의인이었지만 사탄의 외적 내적 공격은 인간인 욥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욥이 거의 지쳐서 실패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에게 마지막 믿음의 끈인 증인과 보인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욥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갈망했던 증인과 보인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이라고 욥기 16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의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욥의 승리와 완전함을 사탄에게 자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욥의 온전함을 맺는 마지막 매듭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성장한 후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신제사는 암몬과 모압 족속들의 밀곰, 몰렉 제사이며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심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신제사를 테스트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시키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희대에 저주받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나무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숫 양을 보고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제후바 율시 or provide.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고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모리아의 한 산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시험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아들을 죽여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시험에 순종할 자가 없습니다. 혹시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에게 드릴 의인이 나타날 수는 있어도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의인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모리아의 한 산에서 장차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순종의 척도를 볼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처절하게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시험은 인내와 순종의 시험이 아닙니다. 욥은 전무후무한 시험 속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들 제물이라는 혹독한 시험 속에서 순종을 넘어서 순종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간의 극한의 인내와 순종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광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